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삼양식품과 아프리카TV, 풍산, 큐렉소, 롯데쇼핑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길건우 대표의 픽은 한국컴퓨터, V1텍, 한국카본, 알맥, 원익QNC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좋게 좋은 종목들 골라오셨습니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다 혹은 이 종목 조금 더 궁금한데 가격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실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삼양식품 말씀드릴 텐데 네. 우선 올해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올해 거의 상반기 때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12만 원대였다가 8월 중순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지금은 이제 20만 원 내외를 계속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조정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조정을 안 받고 꾸준히 이 가격을 몇 달 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주식은 간단하죠. 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팔지 않으면 100%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조정을 안 받는다는 부분은 기존에 주가에 대해 기존에 삼양식품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그 이상의 가격을 보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삼양식품이 20만 원대까지 올라왔다 20만 원 내외에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내년 PER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11배 수준이거든요. 최근 3년 동안에 주가가 계속 오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으니까 이 PER 평균이 14배였던 걸 봤을 때 삼양식품은 아직까지도 주가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을 비롯한 북미 쪽에서의 불닭볶음면 판매 부분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 좀 그 2분기부터 냉동식품에 대한 판매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제품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품의 기존 제품이 잘 나가는 과정에서 신제품이 추가된다는 그런 모습은 이 어떤 식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떤 좋은 실적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삼양식품 추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땡! 좋습니다. 삼양식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도 잘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길건우 대표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죠. 한국컴퓨터입니다. 한국컴퓨터. 네, 뭐 잘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 실장 전문 업체입니다. 네. 네. 표면 실장이 뭐냐면은 네.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제 저희가 PCB 기판 얘기하잖아요. 이 기판에다가 다른 부품들을 이제 납땜을 해서 아예 조립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걸 PBA라고 하는데 이걸 조립해주는 공정을 하는 업체가 한국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주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 PBA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얼마나 매출이 늘어나는가를 이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6,800원 고점 찍고 살짝 쉬고 있는 타이밍이 왜 그러냐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에서 이제 OLED 적용 제품을 7년 만에 또 확대를 했죠. 아이패드에도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들이 최소 3, 4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지금 IT 쪽에 보면 OLED 침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지금 수치로 보니까 한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IT 쪽에 확실히 늘어나는 게 아마 내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32% 정도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대비해서 아이패드가 실장 매출 자체가 3배에서 4배가 높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매출이 3, 4배 늘어나고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컴퓨터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아프리카TV 한번 아프리카TV 말씀드릴 네. 텐데 거의 이제 9월 중순에 주가 이제 9만 5천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방 경제성이라기보다도 주가에 대한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1,900억은 한 900억, 작년 대비해서도 한 11%, 그리고 2분기 대비해서도 5% 늘어난 뭐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주가가 가파르게 좀 한 달 동안 좀 흘러내렸던 점에서 보면은 이제 한번 조금 좀 담아봐도 좀 괜찮을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올라가는 수치지만 2분기 대비해서는 약간 1% 정도 감익이 되고 이 광고 매출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2분기 대비해서 이 3분기가 20% 이상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좀 계절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디지털 마케팅 기업이죠. 이 CCTV의 연결 편입으로 인한 광고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이 좀 눈에 띄게 좀 나타난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기부 경제 선물이나 이 잡히는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이 광고 매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제한적인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관심을 지금 한번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12월 출시 예정인 MMORPG의 광고 집행 효과가 좀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이제 4분기 때 플랫폼 매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땡! 네, 네 여기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아프리카 TV 최근에 또 주가 많이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V1텍입니다. V1텍. 네, V1텍 같은 경우에는 물류 로봇 기대감 때문에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정말 쉬지 않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를 이제 저희가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물류 로봇 쪽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많지만 나머지 전방 산업 쪽에 대한 매출이 왜냐면 사실은 로봇 쪽만 있는 게 아니라 큰 검사기라는 쪽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디스플레이랑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검사 시스템도 지금 매출이 50%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워낙 지금 최근 들어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거의 그래도 바닥에 근접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사들이 짱짱합니다. LG 디스플레이, LG 엔솔, 현대차 그룹, LG 전자, 현대 모비스, 삼성전자 LS일렉 대기업들 위주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언제 살아날 거냐가 아마 반등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어찌됐건 하반기랑 내년을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거의 바닥을 다지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스태킹이랑 분리막 검사 장비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거의 점유율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LG 엔솔이 열심히 어찌됐건 캐파를 증설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매출을 일부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LG엔솔이 또 미국에서 24년부터 내년부터 오하이오주에도 공장 건설하잖아요. 여기 플러스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회사의 이제 물류 로봇 하는 회사에서 현대차 그룹에 사실은 이미 물류 로봇을 납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삼성이나 LG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수주가 땡.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V1텍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이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좀 부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풍산을 좀 말씀드리는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분기 영업이익은 한 450억 정도 추정이 되지만 뭐 이것보다도 이 4분기죠. 4분기 때는 영업이익은 650억까지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3분기 때 우려감, 이 450억이면은 작년 대비해서 한 거의 25% 이상 떨어지는 수치인데 네. 이거에 대한 주가에 대한 우려감은 저는 좀 9월 초까지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10월 9월 말까지 이런 부분 좀 반영이 됐고 오히려 좀 10월 달부터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강한 부분이 바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풍산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부분이 크게 두 가지죠. 이 신동 그리고 이 방산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 신동 그러니까 구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스프레드, 마진 스프레드가 많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이 네. 4분기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3분기가 오히려 지금은 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많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전방 뭐 반도체 쪽에서의 시황도 괜찮고 중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재고 조정 흐름이 좀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갔을 때는 이 돈 가격에 대한 이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부분 쪽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 때 어떤 수주나 여러 가지 국가가 예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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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풍산, 방산주 쪽으로 좀 아마 관심을 가져볼게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네, 조선 기자재 쪽도 최근 들어서 조정 정말 많이 당하고 있는데, 네. 뭐, 기자재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당하고 있어서 그 영향을 조금 받고 있다라고 저는 사실은 보고 있고요.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은 대표적인 LNG 보냉제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LNG 운반선 수주가 그러면 끊겼냐?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어찌됐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망치도 지금 27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매년 보수적으로 잡아도 50에서 60척은 꾸준하게 네.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전에 한 3년치 일감이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꾸준하게 3, 4년 또 들어온다라고 하면 보냉제가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매출에 대한 손실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외부적인 영향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LNG 보냉제 쪽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의 한국 신소재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예 합병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NG 보냉제에 들어가는 중간재를 또 이 친구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합쳐버렸으니까 어찌됐건 효율성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증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신사업 쪽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한국 신소재에서 신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에도 이쪽 공장을 또 증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전기차 생산량이 30년에 200만 대까지 확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를 또 직접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땡.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카본까지 조선 기자재 쪽도 많이 이야기 나왔었다가 또 눌렸잖아요. 네.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우 차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죠? 이제 큐렉소. 큐렉소. 의료 로봇에 대한 뭐 판매나 여러 가지 부분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3분기 때 이 큐렉소의 이 의료 로봇 판매 대수가 네. 71대를 기록했는데 작년 3분기까지는 40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봇에 대한 판매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 물론 이제 이 1, 2분기 때 원래 연간으로는 계속 적자였지만 올해 1, 2분기 때 흑자를 보였던 이유가 이 로봇의 판매에 대한 마진 부분보다도 약간 기타 이 금융 쪽에서의 그런 그 수익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의료 로봇주들 중에서도 흑자가 전환되는 모습도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의료 이 로봇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은 어제도 이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떨어지면서 이 의료 로봇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떨어졌던 걸 봤을 때 약간 시장 상황에서도 움직이는 부분은 제약바이오 업종과 함께 있겠지만은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는 거는 이 성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네. 아실 거라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의료 로봇이지만 로봇주에 대한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밀지능형 이 로봇 시장이 계속 개화가 되죠. 한마디로 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로봇 같은 로봇이라도 업그레이드에 대한 그런 땡. 네, 여기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큐렉소 잘 제가 끊었나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아홉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알맥입니다. 알맥. 네, 알맥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알루미늄 케이스 이제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프레임도 제조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가 LG엔솔입니다. 32% 정도 매출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SK온에도 24%, 미국의 또 리비안 같은 경우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최근에도 꾸준하게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뭐 네. 캐나다 자동차 부품사에도 또 추가 수주 받았고요. 그다음에 루시드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 계약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쉬워가요. 네,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될까라는 의문이 사실은 생기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수주가 단단하게 막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슈팅이 나올 충분한 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수주 잔고가 2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 목표가 거의 이제 한 3조, 4조까지 한번 늘려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게 아니어도 2조를 기준으로 매출로 반영한다라고만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매출액이 1,500억이었고요. 그 전에가 800억이었어요. 근데 수주잔고가 2조 원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거의 매출에 대한 상승분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액이 아마 작년 대비하면 47% 정도 증가한 수치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105% 정도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럼 실적은 이런데 주가는 당연히 굉장히 싼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 둔화랑은 상관없이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맥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 하나씩 가지고 계신데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롯데쇼핑이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3분기 때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좋다, 올라간다라고 좀 볼 순 없겠지만 이 롯데쇼핑 이 3분기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 때 본다면 이 백화점 쪽에서의 수익은 많이 좀 부진합니다. 네. 뭐 내국인들도 해외여행도 많이 갔었고 그리고 이제 고마진 쪽에 이제 의류 매출이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백화점보다도 이 마트 또 슈퍼 쪽에서의 영업이익은 올라가면서 이 백화점 쪽에서 부진을 만회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네네. 오랜만에 이 마트와 이 슈퍼 쪽에서의 실적이 백화점을 커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그렇게 됐을 때는 향후에 어떤 이 롯데쇼핑의 이제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도 많이 변화가 될 텐데 롯데쇼핑 자체적으로도 지금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효율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발주나 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채널의 어떤 경쟁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은 롯데쇼핑에 대한 실적은 꾸준한 무상향이라기보다도 기대감을 지금 현재는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이 8월 달부터 정체가 되고 있는데 뭐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은 그런 모습에서 네. 조금씩 담아가는 과정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증권사 같은 경우도 기존의 목표 주가를 약간의 뭐 하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꾸준하게 12만 원대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롯데쇼핑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원익QNC입니다. 원익QNC? 네, 원익QN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정확하게 이제 언제 회복을 할 거냐라는 것도 아직 정확하게 수치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소부장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갈 거냐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장비에 대한 수요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HBM 관련된 거는 꾸준하게 장비 수주가 나오겠지만 나머지 쪽은 아마 감산과 다시 또 증산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재고 조정도 어느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런다라고 하면 아마 소재 부품 쪽에서는 그래도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소재 부품 쪽을 먼저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쿼츠 쪽이 아마 굉장히 빠르게 그래도 매출 회복이 나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설비 확대를 하더라도 또 쿼츠 필요하고요. 미세 공정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한 매출 증가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원익QNC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비메모리 쪽도 최근 들어서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캐파 증설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쪽에 대한 뭐 증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자회사 중에서 이 모멘티브라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쪽 실적이 또 굉장히 좋아요. 뭐 3분기에도 보니까 뭐 쿼츠가 매출이 400억하고 세적이 200억 했는데 모멘티브에서 땡. 1200억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멘티브 말씀해 주시면서 원익QNC까지 네. 소개를 해 주셨어요. 총 20종목을 두 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장투미주님도 총 20종목 분석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 탑픽 종목을 고르고 가격 전략 간단하게 그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롯데쇼핑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롯데쇼핑을 골라주셨고요. 자 길건우 대표님은 어떤 종목 저는 고르셨어요?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네, 너무 많이 조정을 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14,000원, 손절 라인은 11,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롯데 쇼핑과 한국 카본을 오늘 탑픽으로 두 분이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종목 두 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